자, 4강 첫 번째 경기. 아, 짱무 대 라데쿠, 라데쿠 대 짱무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결선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지만 여기서 네. 지는 것보다는 네. 이제 그 결승전에 가서 네. 조금 더 좋은 상품을 노려보는 것이 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류쿠마랑 붙어볼 수 있는 아, 스트릿 파일 드라이버. 아, 역시 아, 짱무라면 역시 짱무라면 가일한테 대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손 견제. 아, 저렇게 이트 좋습니다. 짱무 ESPNC 플랫으로 소닉폼을 뚫고 들어가. 아, 저거리에서. 자,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속대로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버그입니다. 예. 네. 저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짱무 선수 잡힐 수밖에 없어요. 잡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죠. 전에는 기본기를 뻗어야 잡히는 거리였다면 이제는 그냥 빨아들입니다. 방금 주인. 자, 아, 강발. 방금도 거리 된데 잘 끌었고요. 약발 주입이 지금 약간 안 되고 있고, 아, 약발 약속 주입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아, 대공 잘 치고 ESPNC 플러스 마무리하면서 자 이제부터 시작. 아, 아 점프 트위스트 방금.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라데쿠 선수가 너무 잘해준 거예요. 네. 웬만한 아, 상황에서 점프 트 힘들었을 거거든요. 아, 가는 경직을 이용한 네 마지막. 자, 플라잉 백드롭으로 마무리하면서. 아, 첫 번째 세트는 네. 그 짱무 장기에프가 아, 라데쿠 가이를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에프가 가이를 쉽게 상대할 수 있느냐? 짱무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잡아버리죠. 네, 등급없는 잡기. 아, 서머스도 잘 지켰고요. 아, 지금 저런 식으로 앞에서 개기는 플레이는 안 됩니다. 예, 지금 라데쿠 선수 원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지금 약발에 계속 주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일의 본연의 네.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짱무한테 승산이 보여.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시작인데요. 아, 약 정가되었죠? 정가되었. 아, 옆까지 니드라비. 정가되었죠.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저희도 헷갈려. 이게 어디로 떨어졌는지. 정가되었습니다. 네, 니드랍을 머리통을 겨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아. 아, 짱무 그리고 라데쿠. 라데쿠는 지금 가일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면서 예전에 자신이 장기애플을 어떻게 잡았는지 네. 다시금 회상해보면서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지금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그때만큼 그때보다 훨씬 더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잘해야 돼요. 사실 지금 짱무 선수가 거리 유지를 정말 너무 잘. 아, 기본기 가능하다가 갑자기 울트라 콤보가 나오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울트라 콤보가 그냥 막 써지는 게 아니고 두 번 돌려야 되거든요. 아, 지금 EX매니싱 막으로 끝나요. 아, 아, 짱무. 예, 아, 이거는 라데쿠 선수도 그 전 네. 게임에서 정말 퍼펙트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네. 정말 많은 강자들을 물리치고 왔지만 짱무한테는 되지가 않았어요. 거리를 벌릴 수가 없었죠. 아, 짱무. 네. 짱무 장기F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